제목이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힘든 이유라든지 왜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5번. 가볼게요. 가도 되죠? 5번. 자, an important aspect of desire is commitment. 자, 핵심어야 commitment. 이게 뭐라고 쓸까요? 전념, 헌신. 이걸 의미하죠? 자, 욕망의 중요한 측면보다 전념, 헌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promise that. 이 안에 약속인데요. 우리가, 자, we made to no one but ourselves. 웬만하면 미치고 외우겠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다음 미치고 보세요. This is what keeps us going when things are most difficult. 이 문장 암기.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는 거죠. 자, keep us going이죠. 그렇죠? 프롬드라는 거 아니네요. 대신에 instead of giving up, 자 이거예요. Instead of giving up in the face of challenges or defeat, 패배나 도전에 직면해서 포기하는 것 대신에 we start over and try again. 다시 도전합니다. Famous psychologist Dr. Joyce Brothers thinks commitment is in the defining quality of success. 자, 선,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헌신 전념이라는 것은 성공을 정의하는 특징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어? 전념해. She says, total commitment. 그래서 완전한 전념,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is a common things. 보편적인 것인데 among successful men and women.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Yep, so important is huge. 중요성 거대해. This kind of the desire has a way of strengthening us. 우리를 강화시키는 방식을 가지고 있대. 자, 그 다음 미치고 보세요. It helps us make sacrifice when they are needed. 미치고 보세요. It helps us make sacrifices when they are needed. 미치고 보세요. 그리고 It helps us dig down for extra effort in seeing our goals through to completion. 미치고 보세요. 두 문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희생할 수 있게 도와줘. 언제? 그 희생이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dig down, 깊이 파괴한 데 추가적인 노력을 판다. 이게 무슨 말일까? 더 노력하게 합니다. In seeing our goals through. 자, 우리의 목표를 해내가는 걸 보는 거죠. 어디까지 목표를 해내가서 보는 거야? Completion, 완성에 이르기까지요. 맞죠? 뜨거 동그라미 진짜 중요합니다. Desire, this desire, 이러한 욕구는요, 강력한 inner voice, 내적 힘이 되는데, inner force가 되는데, one of the key to success, 성공하는 거죠.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문장 좀 보세요. 자, 6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이거. Probably one of the most widely spread health myths is that the average person needs to drink at least 8 ounce glasses, approximately 2 liters of water per day. 자, 원 동그라미 치고요. 미드스의 동그라미 치고요. 이즈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미난 걸 알려드릴게요. 스프레드의 정체를 밝혀볼래? 스프레드의 정체. 이거 뭐 같아? 형용사 PP죠. 이거 스프레드 3단문하고 똑같습니다.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즉,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건강과 관련된 거짓 중 하나가 무엇이냐? 일반인들은 최소한 대략적으로 2리터의 물을 하루에 마셔야 한다는 거. 8아운스가 2리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 우리 좀 충격이에요. 사실은 2.5에서 3리터 먹으라고 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항상. Popularly known as, 자,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뭐냐면 8 곱하기 8 물이야. This H2O drinking device has been publicized by health writers, physicians, nutritionists like, and often stated as the first rule of good health. 자, 주로 누구에서 홍보되고 공보됐냐면, 자, 건강 관련 작가들, 내과 의사들, 그리고 영양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unlike, 모두 이 정도 말이 되고요. 종종 뭐뭐로서 이렇게 말이 그려졌습니까? 건강을 위한 첫 번째 규칙이었어요. 그러나, however, 가르치시고, this widely acknowledged recommendation, 널리 퍼져진 이 제안사항은요, has been proven
무엇이나 입증했죠? Lack any scientific basis. 과학적 근거가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장 미쳐보시고 뭐라고 쓸까요? 문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써보세요. 문장 설립 가능. 가볼 문장 설립 가능. 실제로 그 다음부터 과학적 결여에 대한 뒷받침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뭐냐면 The body does a pretty good job. 야, 우리 몸 괜찮아. Letting us know. 우리로 알려주는데, 우리를 직접 뭐뭐 하는 거 알려주는데 괜찮은 것 같아. When we need more water by making us feel thirsty. 우리로 하여금 feel thirsty야 얘들아. 갈증을 나게 만들므로써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괜찮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굳이 일부러 더 마시지 말라. The only thing forcing down glass after glass of water is going to do is make you visit the bathroom more frequently as your body needs to get rid of excess liquid. 자, 물 한 잔, 연거푸 한 잔 계속해서 억지로 마시게 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을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드는 거야. 뭐 하려고? 당신의 몸이 추가적인 excess liquid가 의미하는 게 뭐야? 추가 물이죠. 섭취한 물을 배설하기 위해서 말이죠. Except in the case of people who have specific health concern. 특정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average person 일반인들은 will remain healthy. 자, 미치고 그나마 이 문장 하나 미치고 볼게요. Will remain healthy야. Remain 다음에 형용사 보고 쓰는 거 아시죠? If they simply 다음에 drink, will drink 안 나가 써보세요. If they drink, simply drink when they are thirsty. 단순하게 거기 뭔가 갈증 느낄 때 마시게 되더라도 그들은 건강해질 거란 얘기예요. 일부러 더 초목초목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니야, 마셔. 마셔. 마셔야 돼. 자, 다음 시간에 미니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일단 미니 테스트 1만 나갈게요. 1만 나갈게요. 8문제. 괜찮겠죠? 8문제. 요거 스파만 준비해 오세요. 다른 거 없어요. 단어 외우시고요. 어버버이 준비하시면 돼요. 어버버이는 지문 10번만 읽어보세요.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대로 가게 되면 중반 정도에 끝나게 돼요.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뭘 하게 된다? 또 다른 스파가 첨가돼요, 여러분. 어버버이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똑같이 하고 다른 게 첨가되는 거야. 반복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야, 맞죠? 자, 스파셜 들어가서 잔여 스파를 끝내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4, 5반 스파도 있어요. 응? 미니 5반 스파도 있어요.